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양념에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인 마늘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늘의 꼭지를 잘라주고 상하거나 흠집이 난 마늘은 골라내거나 도려내주세요.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기를 빼주세요. 어떠한 식재료든 오래 보관하려면 수분과 공기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죠. 키친타월에 마늘을 올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밀폐용기 바닥에 설탕을 살짝 깔아주세요. 설탕은 습기를 제거하고 마늘의 변색을 방지해줍니다. 키친타월 한 장 올리고 그 위에 물기가 제거된 마늘을 적당히 올려주세요. 키친타월 올리고 한층 더 올려주고 냉장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밑바닥에 깔아둔 설탕과 키친타월이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설탕과 키친타월 갈아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기에 놓지 못한 깐마늘은 푸드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마늘 다지기를 했어요. 다진 마늘을 지퍼팩에 얇게 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시면 됩니다. 면역력 강화, 항균, 항암 효과, 혈관 질환에 좋은 마늘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능한 얼른 조리해서 드시기 권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